그러니까 제가 이러닝 학회에서도 계속 학회에 가서 발표를 제가 할 때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자리에 가서 앉고 지금 공선에 네. 보시는 이 비디오 강의를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끝날 때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저 화면에다가 비디오를 가지고 발표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더 이쁘게 나오고 목소리가 클리어하고 음악도 거기다 넣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미리 강의를 준비된 강의를 정확한 30분 강의이면 30분 강의에 맞게 만들어 와서 보여주고 컨퍼런스장에서는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대야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 오기 전에 이 비디오는 미리 논문 발표집에 올라가 있어서 논문 자료 만드는 그 암호문, 글씨와 그림으로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정보를 적기 위한 페이퍼의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페이퍼에 요점을 주고 자기가 강의를 해서 비디오를 같이 링크로 넣어주면 컨퍼런스로 오를 차를 타고 6시간 오는 사람이 미리 다 그 비디오 보고서 질문할 거 적어놨다가 그 20분의 강의 시간 동안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의하는 걸로 하는 플립드 인버티드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90%를 그냥 졸면서 듣지 마시고 또 거기 온 발표자가 그 발표를 하면서 쫄아가지고 제대로 할 얘기도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컨퍼런스의 구시대 방식이 아닌 스마트 컨퍼런스로 네. 바꾸고 네. 교실도 강의를 들으러 60명이 앉아서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 글씨도 안 보이는데 글씨 받아 적는 거 하지 말고 네. 미리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그걸 쉬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